찬양 있는 간증. 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스튜디오 안이 환합니다. 네, 아주 우리 미남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서울 영광교회 그리고 또 이제 지교회로 김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영민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왠지 거울을 보는 듯한. 아, 네, 죄송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목사님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근데 언제 또 바쁘신데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네, 예. 이 책까지 이렇게 내셨어요. 제 별명이 스마일 코뿔소라고요. 아, 예, 항상 웃는 코뿔소입니다. 그렇군요. 그 코가 유난히 또 이렇게 돋보이십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예, 야성 회복 매뉴얼인데요. 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원시의 하초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고 또 길들여진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은 시대에 사는 것은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야성 회복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와, 굉장히 예, 책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거 오래 걸리셨겠어요? 기도하면서 썼고요. 네. 그리고 그 C.S. 루이스라는 그 신앙 저술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 서적은 글로 잉크로 쓰는 게 아니고 네. 혈관에 흐르는 피로 써야 된다. 근데 이 책을 쓰는 내내 네. 제 심장이 예, 박동이 뛰었고 아, 예. 원래는 정지돼 있었나? 아, 그렇죠. 혈관으로 썼다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열정. 페이지 페이지마다 네. 이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심장이 네. 두근거릴 정도로 거칠거칠한 그런 단어들이 동원됐고요. 네.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능히 야성이 회복되고 네. 또 이제 모험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네. 이 기대치라면 네.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기드온이라고 한 인물을 중심으로 쓴 책인데요. 네. 기드온은 원래 농사꾼이고 네. 겁이 많은 이렇게 말하면 찌질이 같은 그런 네. 그런 인간이었는데 네. 예,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잖아요. 마이티 워리어, 위대한 용사여. 할렐루야. 그렇게 부름을 받는 순간 네. 그 속에 있던 그 야성이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가 10만의 대군을 300의 용사들과 함께 네.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데 아, 멋지죠. 저는 네.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네. 이런 분들이 인원수가 작다. 네. 나는 또 뭐 조그만한 상가교회 목사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네. 나는 하나님이 용사다. 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쓰시면 내가 이 내가 사는 이 지역 사회를 뒤집어 볼 수 있다. 아멘.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자로서 그렇군요. 예. 실제로 목사님께서 이미 또 이루셨고 체험했고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글로 함께 또 엮어낸 그렇죠. 내용이군요. 예. 성경에 보면 네.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네.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네. 수천 권의 책을 읽어서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과 네. 한 번의 가슴 설렘을 경험하는 것과 다른 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네. 예, 수천 권의 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알면 뭐예요? 한번 네.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하는 것 같이 아.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그렇죠. 내가 그 내 속에 있는 야성이 깨어나고 네.
모험을 즐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네. 내가 그리스도의 야성을 품고 이제 도시와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네. 코뿔소 용사들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저 자신도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거 좀 실제. 예, 왜냐면 책은 이렇게 써내고 나는 사실 기도원처럼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예, 네. 기도원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네. 저와 같다는 생각했어요. 용사꾼의 아들이고. 네. 그리고 또 교회를 시작할 때나 제가 또 결혼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보호핸드라고 그러죠. 그냥 맨손을 가지고 네. 교회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고 네. 저의 그 영적 생활에서 영적 침체라든가 또 네. 슬럼프라든가 이런 그런 사치스러운 단어를 쓰기를 원하지 않았고 네. 예,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그 보호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네. 그래서 도시정복의 꿈 그리고 열방회복의 꿈을 가지고 네. 열심히 그 커플소가 이렇게 뿔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면 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네. 돌파해 나가듯이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예, 돌파하는 그런 정복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뭐 코에 큰 상처도 없어요, 그래도요. 예? 이 정글에 가보면요. 네. 저는 아프리카에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파리를 꼭 갈 때마다 가요. 네. 근데 이 코뿔소에게 덤벼드는 짐승은 없어요. 왜냐면 예. 그 엄청난 무게에 그 부딪히면 아주 그냥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 뭉툭한 발에 깔리면 걸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네. 용사들이 가면 네. 그런 수천 수만의 어둠의 영들은 그냥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도망가든지 깔려 네. 죽든지 네.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그냥 열기가 팍팍 느껴집니다. 목사님, 꼭 지금 막 이 방송을 듣는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 예. 모두가 이 코뿔소 용사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부 지금 코를 앞세우고 예. 뭔가 지금 돌진할 그런 모습들이 그 보입니다. 속담에 네. 아프리카 코뿔소 코끼리는 코를 무거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코뿔소는 이 뿔을 네. 무거워하잖아요. 그것이 사명이라면 오히려 그 뿔이 네. 오히려 자기에게 무기가 되고 그것이 축복의 하나의 돌파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을 그렇죠.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예. 그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올 때 네. 목사님들이 피곤해. 왜냐하면 성도들이 네. 목사님 찾아오면 내년에는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뿔을 빼버리겠다 이거예요. 네? 뿔 받은 커플 써 이건 뭐 네. 사다 밥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뭐 급작스럽게 막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참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뿔을 나는 포기하겠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연말에 목사님 예. 찾아가서 예. 두 배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 뿔을 좀 날카롭게. 예, 예. 제 뿔을 좀 갈아주십시오. 예, 그렇군요. 멋지십니다. 결국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라는 귀한 책을 또 지셨군요. 아,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후끈후끈해집니다. 네. 찬양 또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어떤 예, 찬양? 저는 이 여호수아 네. 군대처럼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네. 매주마다 부르는 예, 그런 찬송인데요. 네. 우리들이 예, 나갈 때 우리 앞에서 원수가 무너지고 아멘. 예, 장애물이 해체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네. 저는 모든 교회들이 네. 여호수아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가 나갔으니 우리 아버질 때 백성들을 외치고 성령을 그나저 내린다.
네, 찬양 있는 간증. 아, 오늘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의 저자 우리 박영민 목사님, 현재 서울 영광교회 그리고 지교회로 김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아 연말에 참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다시금 재무장하는 그런 네. 시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실제적으로 목사님은 코뿔소를 앞세워서 아프리카 또 그 외에 많은 사역지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우선 교회가 이렇게 두 군데가 섰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요? 네, 저는 서울에 신월동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장도 맛보았고, 또 그래서 선배들처럼 이제 교회도 건축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의 본질을 깨달은 거죠. 교회는 단지 교회를 성장시켜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거기서 목사가 나오는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을 목회 중간에 깨닫게 돼서 제가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고 네. 또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몽골, 러시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을 이제 선교하게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특별히 아프리카에 네.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그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고 네. 그래서 우물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우물을 파는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네. 우물을 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미션스쿨을 건축하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 고아원들을 건축하는 일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럼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많은 나라들의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네. 또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발견하고 네. 또 다큐로 제작해서 그 기독교 매체 방송국에 이렇게 방송을 방영한 다음에 예.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그곳에 보내고 격려하고 예. 그리고 또 후원자와 또 선교지 다리 놓는 사역, 제가 월드 브릿지 미션이라는 예, 월드 브릿지 미션 단체에 제가 그렇군요.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요. 예. 다리 놓는 사역이죠. 그렇군요. 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수직적인 다리를 놓는 거라면 네. 사람과 사람과 사이를 놓는 것을 수평적인 다리를 놓는 거라고 제가 보고요. 결국 십자가의 의미가 예, 그 성경적으로 보면 화목케 네. 하는 직책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네. 사역 중에 기억나는 그 아프리카 특별히 가서 많은 도움을 네, 주셨다는데요. 아프리카에 네. 이번에 다녀와서 네. 참 감격스러웠는데요. 모슬림 지역에 학교를 하나 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짐승들을 만나서 지금 짐승들에게 찢기게 되고 또 그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치안도 없고 그런 네. 곳에서 아이들이 강간도 당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을에 내가 교회를 학교를 세워야겠다 해서 네.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세웠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개교식을 하러 갔는데 네.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목사인 제가 네. 이제 저 선교 단체가 학교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축제를 벌여주고 아이들을 다 교회에 보내고 네. 또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학교 하나가 세워졌는데 온 동네 수천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고 또 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네.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같이 갔던 선교대원들이 네. 정말 많이 울다 왔습니다. 예. 예. 그 환경이 어느 정도 열악한가요? 아이들이 한 끼를 되게 먹죠. 한 끼를 먹는데 최근에는 이 동아프리카 쪽에는 6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이라고 그래요. 비가 네. 내리지 않아서 한 끼도 채 머무른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갔다 와서 또 듣고 있어요. 너무 네. 가슴이 아파서 정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또 잘 도울 수 있을까. 네. 제가 김포영광교회를 개척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거기 신도시니까 한강 신도시 장기동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서 그 영향력을 선교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물질도 동원하고 또 강력한 그런 사명자를 또 동원해서 그 아프리카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더 성장해야만 하고 또 교인들이 모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코프스 용사들이 돼서 정말 그 열방을 향해 코프스처럼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목회자의 꿈이고 또 선교단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꿈입니다. 그럼 월드 브릿지 미션에는 김포영광교회 또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그렇죠. 함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으로 계시고 후원이사로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크거나 작게 보내주시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진실하게 선교지에 전달하고 또 그 사역의 열매를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모시고 가서 그 입당 예배나 또 우물을 판 곳이나 또 고아원이나 학교를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감격해하고 자기가 이 그 드리는 헌금으로 이렇게 수많은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단체를 섬기는 그런 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도 큰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몽골을 집중해서 사역을 했고요. 지금도 한국에는 몽골 우리 친구들이 한 50명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몽골의 그 연예인들을 모아서 그 연예인 선교회를 조성해서 전 그 몽골에 있는 16개의 그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를 방문하고 또 여러 지역의 그런 그 문화적인 집회와 함께 영적 집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 몽골이란 나라가 복음이 증거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작아요. 한 2% 3% 지금은 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교도소 안에는 80%가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해서. 그래요? 정말 놀랍죠. 그럼 다 교도소를 한 번씩 되네요. 그러면 정말, 안 되고 다녀올 수 없고. 결신이 높군요. 아주 뭐 순수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으면 그냥 그 즉시로 반응이 일어나는 아주 순수한 영혼들이 몽골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몽골 연예인들 목사님께서 다 아주 유명한 가수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아주 유명한 그 징기스칸 영화 헐리우드에서 나왔는데 그 헐리우드의 그 주인공을 했던 그런 배우들 그다음에 그 국민 가수 같은 그런 분들 있어요. 배우들 그런 분들이 저희랑 함께 꼭 집회를 같이 동행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또 모이는 역할을 도시에 3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그러는데요. 12,000명이 모였다니까. 시골을 빼놓고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집 보는 강아지 빼놓고는 다 도시 그 경기장으로 모이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 집회들을 제가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것도 코뿔소. 용사의 그 마음으로 그 몽골 초원을 달리는데요. 길이 없어요. 그냥 백차선이죠. 그냥 달리는 게 길이니까. 그런 그 몽골의 초원을 24시간 때로는 48시간 달려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기분이 그 코뿔소 가 가는 달려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군요. 해요. 그 외에도 많은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섬기고 또 선교회 통해서 세계 열방에 큰 일 감당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모든 사역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뤄 나가시겠습니까? 무릎으로 일어나야 돼. 무릎으로 일어나가야 되겠죠.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네.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면 아멘. 누구도 막을 자가 없겠죠. 아멘. 예,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예, 월드 브릿지 미션에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네. 지금 감동이 되는 분들은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연락만 주시면 네. 같이 그 선교지도 갈 수가 있고요. 아, 사역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이번에 저희가 광고도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비전 트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 평신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지하면 너무 막막하고 그렇죠. 또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아주 그 아주 그 지역에서 굉장한 어떤 그런 단체와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아. 그리고 그 아프리카 전체를 볼 수 있는 비전 트립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그 단기 선교나 아프리카에 선교 동참하는 것으로 네. 그 아프리카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런 비전을 보고 올 수가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정규 프로그램으로 아. 아프리카 비전 트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최초인 벌써 것 같아요? 최초? 네, 그죠?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물론 큰 단체들이 진행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네네. 이제 저희처럼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네. 콘텐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뭐 홈페이지나 네. 여러 처가 있어요. 서울연구관교회 검색창에 치거나 월드 브릿지 네. 미션을 토탈 사이트에 치면 네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거기에 연락처에 제가 연락 주시면 네. 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저자 우리 박영민 목사님. 끝으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그 올드 브릿지 미션 단체를 섬기면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 너무나 많이 계시고 또 그 선교지는 너무나 많은 그 니드, 필요가 있고 네. 그런데 또 한국에도 우리 동포들 얼마나 많은 그 뜨거운 가슴들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분들을 잘 찾아내서 연결점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더 많이 다리를 놓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네. 목회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해서 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요. 네. 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예, 끝으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제가 어려울고 힘들 때마다 네. 제가 혼자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 찬양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포 영광교회 지교회로 세우셨고요. 서울 영광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신 월드 브릿지 또 미션의 대표이신 박영희 목사님. 많은 은혜 감동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들으시면서 찬양 있는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찬양 이평찬이었습니다. 샬롬.
슬픈